안녕하세요. 저는 전준영입니다. 모델이란 직업은 저한테 사실 좀 엄청 큰 돈을 벌게 해주진 않았지만 남들에게 저의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짜릿하다는 게 어떤 뭐 경험을 하거나 색다른 걸좀 봤을 때 갑자기 아찔할 때 있잖아요. 그런 경험을 처음 대중 앞에서 받게 해준 일이어서 마흔이 되어서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꼭 하고 싶어요. 왜냐면 그런 말 있잖아. 남는 게 사진이라고. 뭔가 계속 나를 끊임없이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죽어서도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델 테이너 뭐 저도 써주신다면 뭐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만능. 연예인병이요? 이 정도면 연예인이죠. 사람들이 가끔 간혹 저를 알아봐 주시는 때가 있어요. 거의 놀 때. 그분들한테 되게 감사하죠.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까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걸려봐도 좋지 않을까. 와닿진 않아요. 모델 지망생이라는 건 없어요. 모델이면 모델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. 원한다고 해서 그게 지망생이 될 수는 없고 모델이 아닌 거지. 하고 싶으면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아무런 매체에서도 저를 쓰지 않았고 불만이 컸어요. 내 자신을 탓한다기보다 세상을 탓했어요. 그래서 시도했던 게 외국을 나가는 거였어요. 저는 제 발로 뛰었어요. 개인 작업이든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든 뭐든 만들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지 못하는 환경이 있으면 뭐든 시작을 하면은 언젠가는 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쇼 끝나고 헤어 메이크업이 좀 괜찮을 때가 있어요. 그냥 가끔 이렇게 보면 잘 됐네. 그럴 때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일단 가죠. 가서 알잖아요 느낌. 띵 치크 띵 치크 띵 치크 띵 치크 띵 이거 봤어 혹시? 그렇게는 안 하고 한 동작에서 좀 시간을 끌어요. 이런 동작이 있으면은 각도만 조금씩 변형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작은 차이점을 두는데 영상은 많이 본다든지 뭐 팔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지 않나요 다들? 아니요. 저는 연애는 010-4054에 연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. 마음에 드는 이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괜히 넌지시 가까이 가요. 일단 안 보는 척 하면서 계속 이렇게 봐 보면은 좀 미소도 띄우고 안녕하세요. 아, 자신 있진 않고 자주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턱을 많이 들어요. 목이 좀 긴 편이어서 목이랑 턱선이 좀 나오게 이렇게 얼굴을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. 신체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것도 좀 컴플렉스고 코가 조금 낮다든지 눈 사이가 조금 멀다든지 제가 생각하는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뭐 있지? 아, 키가 상관은 없는데 비율이 좀 아쉬워요. 6, 4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져있으면 약간 알죠? 넘어가겠네. 어깨 좀 키워야겠어. 인터뷰 이렇게 할게요. 마스크팩이나 BB크림은 하나의 무기죠. 캐스팅을 보통 다닐 때 외국에서도 한국 모델들 보면은 잔뜩 바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전날 마스크를 붙이고 다음날 일을 하러 간다든지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함의 수단이잖아요. 저는 안 해요. 제가 되게 솔직한 성격이고 잘 안 거르는 편이에요. 말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반감을 사진 않았으면 좋겠고 모델 전준영이라는 애가 아니고 뭐 앞으로도 뭐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람으로서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준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